Okay, welcome again, everybody, to 나비 영문법. 자, 여러분, 오늘 5형식 들어갈 거예요. 자, 5형식 들어가는데, 5형식 상당히 복잡해요. 5형식 복잡한데, 생긴 게 되게 어려워요, 얘는. 자,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5형식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요 5형식 어떻게 생겨먹었어? 자, 주어, 동사, 그리고 뭐예요? 목적어, 목적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뭐냐면요. 첫 번째가 명사 또는 명사 가족들, 명사류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 자, 두 번째는요. 자, 형용사가 들어가요. 형용사.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현재분사와 네 번째 과거분사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요, 뭐가 들어가냐면요, to 부정사가 들어가고요. 자, 나머지 다섯 번째, 뭐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자, 원형 부정사예요. 여러분, 원형 부정사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원형 부정사는 to 부정사에서 빼기 뭘 빼? to를 빼면은 원형 부정사라고 했어요. 아셨죠? 원형 부정사.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말들이 목적 보호 자리, 목적 보호, 무슨 뜻이에요? 아,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목적 보호. 그렇구나. 아, 이 말이 있는, 지금 얘들이 있는 이유는 뭐야? 얘들이 있는 이유는 이 목적어를 더 보충하고 설명하기 위한 거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1, 2, 3, 4, 5,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애들을 도대체 어떤 선택 기준으로서 고를 거야? 어떤 선택 기준으로? 당연히 뭐야, 여러분? 항상 강조하잖아. 뭐야? 나는 영어에서 진짜 동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나는 영어에서 동사만 잘하면은 정말 반 이상은 영어 반 이상은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동사야 여기 있어. 어떤 즉 동사들에 의해서 어떤 애들은 명사 또는 형용사를 취할 수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어때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취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to 부정사만 취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어때? 원형 부정사밖에 못 취한다고. 그죠?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 명사, 형용사 취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돼. 대부분의 5형식 동사들은요. 이런 아이들을 취해요. 아셨죠? 그리고 to 부정사 취하는 애들은 뭐가 있을까? 조금 여러분 암기가 필요하신데 간단하게 ask, force, 그리고 뭐 allow 같은 allow 등등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 자, 이건 뭐야? 나는 물었습니다. 물었었어요. 누구한테 물었을까? 그녀에게. 이렇게 해서 문장이 딱 끝나면 뭐야? 이건 몇 형식이죠, 여러분? 내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죠? 문장이 왠지 어때? 형식을, 이거 3형식이 아니면 4형식 뭐 부족한 거야?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대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보충. 어떻게 할까? 난 그녀에게 오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녀에게 뭐 하라고요? 오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물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to come은 방금 제가 설명했죠? 목적 보호예요. 목적 보호. 그런데 목적 보호가 뭐가 왔어? to 부정사가 왔구나. 왜? 아, 이 ask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목적 보호니까 뭐야? 누가 오는 거야? 누가? 내가 오는 거야? 난 거기 있잖아. 그녀가 오는 거라고. 그래서 목적 보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원형 부정사를 가질 수 있는 건 뭘까? 여러분 엄청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이 원형 부정사를 가질 수 있는 건 뭐야? 지각과 사역 동사죠. 설마 여기서 지각, 사역 설명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설명해줬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다 외우고 있을 거라 믿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초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또 나왔어요. 5형식의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할까? 해석.
해석 순서는 뭐예요? 해석 순서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네, 대표적인 해석의 순서예요. 그래서 I consider, 이런 consider 뭐야? consider, 아, 고려 또는 생각하다예요. 자, 아무 I consider him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어. 끝내려니까 어때? 나는 그를 고려한다. 아니 근데 도대체 뭐가 그가 어떤지를 어떻게 고려한다는 얘기야? I consider him 뭐야? 뭐 honest. 이건 뭐죠 여러분? 정직한이죠? 이건 형용사예요. 아 그럼 뭐야? 나는 그가 어떡하다고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서 보이시죠?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석 순서 이렇게 가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 왜냐하면 오형식은 복잡해요. 그렇다고 미리 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미리 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란 얘기예요. 아셨죠? 더 신경 쓰셔야 돼. 자, 이제 작문 해보죠. 작문 하면서 이제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봐요. 자, 여기서 주어 누구야? 그는. 그 주어가 한 동작이 뭐야? 만들었어. 도대체 그 만듦을 당하는 뭐야? 만듦에 즉 이 만들어졌다. 이 만드는 거의 대상, 즉 목적어죠. 그 목적은 뭐야? 그의 의사. 그의 죄송합니다. 그의 딸이죠. 하지만 그의 딸은 뭐야? 의사야. 의사. 맞죠? 자, 지금 한국말 분석했죠? 가셔. 희가 어떻게 했어? 만들었어. 누구를? 그의 딸을 뭘로? 뭘로 만들었어? A doctor. 자, 해석해 봅시다. 그가 그의 딸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요. 문장이 말이 안 돼. 도대체 딸을 뭘로 만든 거야? 그리고 괜히 여기까지만 보여?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 괜히 말 이상해.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어. 네, 만든 거 맞아. 아버지 날 기르시고 어머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 거니까. 그지? 그게 맞긴 한데 좀 이상하잖아, 말이.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He made his daughter 어떻게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자? 설명해 주자. 그래서 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을 뭐라 부르자? 목적보어 OC로 줄여 쓰는 거죠. 자, 다음 가볼까요? 자, 2번. 나는 내가 지금 주어죠. 그럼 뭐 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누구를? 그를 어떻다고? 매력적이라고. 그죠? 한번 해볼까? 나는 생각하는데 누굴 생각할까? 그를 생각하지. I think him. 근데 그거 어때? 그거 어떻다고? 그를 설명해 준 말 나와야 되잖아. 어떻다고? attractive. 여러분 뭐야 이거? 형용사로서 매력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까요? 여기까지 했잖아.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아, 이 make와 think는 뭐다? 뒤에 명사와 형용사를 가지는 아이들이구나. 그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I think him attractive. 나는 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알아두시자. 자, 다음 가보실까요? 3번. 그녀는 그가 유능한 은행가라고 생각한다. 뭐야? think가 또 나왔다. 누가 생각하는 거야? 그녀가. 그녀가 뭐에 생각해? 누구를? 그를.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야? 유능한 은행가라고. 맞죠? 아니야, 맞잖아! 왜? 에이. 자, 그녀는 집중하세요. 집중해. 생각해. 근데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잘해서 막 박수쳐. 뭐야 이거? 완전 틀린 거잖아. 왜?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지금 뭐야? 동사가는 뭐야? 생각하다 라는 현재잖아. 뭐야? 3단 현일 때 뭐 해주자? 동사에 S라인 붙여주자. 이건 기본. 자, she thinks. 근데 그녀가 누굴 생각해? him. 그저 그를 생각해요. 그를 생각해. 근데 그 사람 뭐래? 은행가래. a banker. 은행가래. 근데 은행가까지는 했는데 뭐야? 유능한 은행가래. 어떻게 해줄 거야? able. able은요 뭐예요?
유능한, 능력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동적으로 이것도 on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she thinks him an able banker. She thinks him an able banker. 자, 따라 선생님이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도 선생님 발음 잘 들어놓고 나중에 꼭 말까지 연습하셔야 돼. 맨날 이 문법만 배우면 뭐 할 거야, 그지? 언젠가는 여러분들 말을 하고 제대로 읽어야 되잖아, 그죠? She thinks him an able banker. 그녀는 그를 뭐라고 생각해? 능력 있는 은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다음. 나는 제이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제이가 누구예요? 나예요. 제 영어 이름인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보았어요. 누굴 보았어? 제이를 봤어요. 제이가 뭐 하는 거? 나는 봤어요. 제이를.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걸 봤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다. 뭐겠어요? Meet a woman. Meet a woman. 선생님. 이상한데요?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목적 보호자리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선생님 동사가 들어왔어요? 네. 왜 동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It's so라는 동사의 특징. 얘는 뭐다? 지각 동사였죠. 지각 동사. 지각 동사의 특징이 뭐였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었다?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또는 뭐야? ing. 현재 분사가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뭐야? I saw Jay meet a woman. 나는 제이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을요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죠? 어떻게 바꿔 쓰실 거야? 바꿔 쓰는 방법은 meet 말고 meeting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지각 동사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는 뭐야?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분들 이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 saw Jay meet a woman 또는 I saw Jay meeting a woman 같이 알아두세요. 자, 5번. 나는 기술자에 의해 내 차를 수리받았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나는 수리를 받았다. 그 수리는 누가 뭘 수리받았어? 내 차를. 그죠? 누구에 의해서? 기술자에 의해서. 이건 어떤 걸까 볼게. 자, I. 그리고 뭐야, 여러분? 누구한테 뭔가 시킨 거잖아. 그죠? 수리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기술자한테 뭔가 시킨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뭐 배웠어? 누구누구를 시켜먹는 동사 뭐였어? 그렇지. 사역 동사.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I had. 자, 뭐 했어? My car. 내 차를 어떻게 했어? 죄송합니다. My fork 아니죠? My car. 어떻게 했어? I had my car fixed. 가 됐어요. I had my car fixed. 누구에서? By a mechanic. Mechanic 뭐야? Mechanic. Mechanic은 기술자야. 알았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기술자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죠. 하지만 외국 나가면 어때? 최고 대우 받아요. 돈도 잘 벌고요. 자, 볼게요. 자, 이건 자 주어 있고요. 동사인데 이건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뭐야? 당연히 뒤에 목적어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어 자리 딱 보니까 뭐가 있어? 이거는 왜 전명구니까 없다고 치죠. 자, 딱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Sam, fix라는 동사예요. fix라는 동사에 딱 보니까 ed가 붙었네요. 아까,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아, 동사에 뭘 붙였다? ed를 붙이면서 뭘 만들어준 거야? 과거 분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과거 분사가 됐다는 얘기는 뭐? 아하, 형용사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직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아직까지 분사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죠. 어떻게 그게 생겨먹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수동의 의미를. 어떻게 돼? 내 차가 자기가 알아서 고쳐지는 거야? 아니야. 내 차는 자기가 직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없어. 제가 직접 고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여기 보이는 fixed를 쓰자. 즉, 뭘 쓰자? 과거 분사를 쓰자. 과거 분사를 써서 어떻게 하자? 내 차가 직접 자기 자신을 고치는 거 아니야. 내 차가 고침을 당했다. 즉, 수동, 당함. 당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럼 방금 전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방금 전에,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제이 다음에 원형 부정사나 ing가 왔죠? 이때는 어때? 제이가 능동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즉, 어때? 여기서 이 미팅은 뭐야, 여러분? 이 미팅은 meet라는 동사에 ing를 붙였어. 그럼 뭐가 돼? 현재 분사가 돼. 현재 분사가 돼서 뭐다? 얘도 뭘 하자? 아, 형용사처럼 쓰자! 이 말이 있었어. 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능동의 의미가 있는 거야. 능동의 의미. 능동의 의미. 아셨어? 그럼 제이가 능동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능동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지. 이 원형 부정사도 마찬가지야. 제이가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능동적인 행동을.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야? 밤새 또 얘기한 거또 한다? 과거분사야. 과거분사니까 어때,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한번 볼, 자, 6번 봅시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 손을 만지는 걸 느꼈대. 자, 뭐겠어? He, 뭐겠어, 여러분? He, 그가, 어떻게 해서? 느꼈어. Felt. 느꼈어. 자, 그래, 누군가가 자기 손을 만지는 걸 봤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He felt. 뭐야? 그의 손이 어떻게 되는 거? 터치하는 거야? 아니면은 터치드 하는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자, 여러분. 그가 느꼈어. 그의 손이 어떻게 돼? 만지는 거야. 만짐을 당하는 걸 느낀 거야. 밤새 말했죠, 여러분. 이 터치라는 건 뭐야? 원형 부정사. 자, 좀만 주시고 다시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집중해.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터치가 들어가거나 터칭이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는 이게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왜? 아, 얘도 뭐야? 지각 동사야.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터치나 터칭이 들어간 뭐야? 이 손이 능동적으로 만지는 거야. 능동적으로 만지는 거야. 그래, 터치드, 과거분사가 들어온 뭐야? 그 손이 만짐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볼때 손이 만지는 것을 느꼈다. 손이 만져지는 거잖아. 누가 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는 갑자기 누가 내 손을 만지는 느낌 났어. 그지? 자, 그럼 너무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자, 뭐야? 만지는 걸내 손이 만지는 것을 만짐을 당하는 것을 느꼈잖아. 그건 뭘 써야 되겠어? 당연히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터치드를 쓰는 게 맞으실 거야. 그죠? 그래서 그는 그의 손이 어떻게 된 거? 만져짐을 당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 오형식인 거잘 아시겠죠? 자, 다음 가보실까? 자, 나는 브래드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줬대요. 그죠? 이건 뭐야? 나는 도와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도와주었다니까 과거네요. 난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를요? 브래드를요. 브래드를. 뭐 하는 걸요? Do his homework. 자, 뭐야? 나는 브래드가 뭐 하는 걸 도와줬어요? 하는 것을 도와줬죠. 뭘 했다고요? 나는 브래드가 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뭐 하는 거? 그의 숙제하는 것을 도와줬단 얘기죠. 여러분, 근데 help는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동사 원형 부정사가 왔죠? 그말 뜻은 뭐야? 얘는 지각이나 사역동사는 아니지만 뒤에 원형을 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자?
준사역이라고 불러요. 준사역.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고요. 얘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뭐야? 원형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to 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랄게. 아셨죠? 준사역 동사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가보실게요. 자, 아래 문장의 틀린 부분은 자, 틀린 부분 찾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실게요, 여러분. 자, how about ing 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에요. How about having some food delivered? 뭐야 이거는? 여기 동사 있잖아. 얘가 비록 ing가 붙었지만 뭐야? 얘는 어디서 온 거야? have야, 여러분. have. 그죠? have야. 안 그러면 뭐야? 뭘 가지자? 좀 음식이죠. 약간의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가지자. 여러분, 뒤에 뭐가 있어? 뭘 가져? 뭘 가질 거야? 음식을. 목적어죠. 근데 그 목적어가 뭐 하고 있어? 배달되는 거지. 아, 이 배달되는 건 뭐야?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어잖아. 맞나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have 동사는 뭐야? have 동사는 사역 동사. 사역 동사야. 사역 동사. 사역 동사. 얘가 아무리 여러분, ing가 붙든 ed가 붙든 간에 걔는 태생은 뭐야? 동사잖아. 동사의 특징은 뭐야? 꼬리를 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괜히 ing 붙어있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닌 건 맞아. 동사 아닌 건 맞는데 어때요 여러분? 동사 태생이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게 어떻게 돼? 안 그러면 여기 목적어, 목적 보호가 형성이 되죠? 근데 어떻게 돼?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어때?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음식이 자기가 알아서 막 배달가? 자 이렇게 뭐 조리사가 만들어가지고 딱 그 그릇에 딱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막 날아가요? 집으로? 아니잖아. 어떻게 돼? 음식은 배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수동의 관계죠? 수동의 관계. 그래서 뭐야? 수동의 관계니까 delivered가 되겠죠. delivered.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이해 가셨길 바라요. 자, 그래서 delivered로 고치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요 deliver가 delivered로 바뀌셔야 돼. 왜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사이의 관계가 뭐니까? 수동이니까. 오케이? 자, 2번. Because his boss made him to finish and to submit the report 3 o'clock. He's very busy now. 뭐요? 자, his boss가 made, 시켰어. 누구를? 그를. 그가 뭐 하는 거야? 그가 행동하는 거잖아. 그가 행동하는 거잖아. 그가 행동하는 거잖아. 아, 뭐야 이거 목적 보호 아니야? 그럼 뭐야? 여기에 뭐 있어? 아하!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뭐야? 사역동사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아셨죠? 근데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땐 뭐야? 능동일 땐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수동일 땐 뭐였어요, 여러분? 수동일 땐 과거분사였죠? 과거분사.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뭐가 틀린가요 여러분? 지금 그가 끝내고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 능동의 의미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to 버려, to 버려. 아셨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처음엔 이해예요 여러분. 처음엔 이해지만 어떻게 돼야?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나한테 완전 습득이 돼서 딱 보면은 아 이거 때문에 이거지 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야. 여기 뭐야? 사역동사 있죠? 그리고 목적어 있죠? 분명히 이 자리가 목적보호 자리예요. 왜? 그가 이걸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하잖아. 투 버려. 아셨죠? 자, 3번 봅시다. 자, that's a good idea. 어우, 좋은 생각입니다. 자, please can we post. Please can we post. 뭐예요, 여러분? 자, keep. 어떻게 돼요? 나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나 계속 나를 유지해 주세요. 어떻게 되게? 저 포스트는 무슨 뜻이 있어요? 포스트는 자 어떤 뭐 포스터나 그런 걸 게시하다는 뜻이 있죠. 또 뭔 뜻이 있어요? 알리다. 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직접 알려주는 수동의 관계야?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직접 알려주는 능동의 관계야? 아니면 내가 소식을 받는 입장이야? 내가 소식을 받는 입장 아닌가? 아, 소식을 받는 입장이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소식을 받는 입장이면은 당연히 수동이니까 뭘 쓰자? 과거분사인 posted를 쓰자. 맞나요? 자, 다음 가실게요.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shout는 뭐야? shout. 자, 이승철로 그래 있죠? 뭐 사랑한다고 소리쳐. 소리쳐. 소리치다자 그죠? 소리치다. 소리치다 여러분. 소리치다예요. 누군가가 뭐야? 즉 목적어가 내가 들었어. 누굴 들었어? 누군가를. 그냥 누군가가 뭐 하고 있어?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러면 샤우티 드네. 아니면 뭐야? 이건 PP니까 수동이지. 누군가 능동적으로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소리침을 당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뭐야? 누군가 소리를 치는 거잖아. 치는 거. 제가 능동적으로 소리를 치는 거야. 소리를 치는 거. 어떻게 바꿔야 돼, 여러분? 어떻게 바꾸실 거야? shouted를 뭘로 바꿔야 돼? shout. shout 또는 뭐야? shouting.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는 거야. 왜? 이건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자. 자, 이렇게 해서 5형식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일 때, 5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일 때, 여러분. 이 관계가, 얘네들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뭘 쓰시는가요, 여러분? 능동일 때는 to 부정사, 원형 부정사. 아셨죠? 이런 애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뭘 써요? 현재 분사. 얘는 언제 썼어? 지각동사일 때 쓸 수 있었잖아. 그죠? 근데 하지만 얘와 얘의 관계가 수동일 때 뭘 써요? 무조건? 과거분사 PP를 쓰는구나. 그거 이 포인트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 포인트 잘 알아두시고요. 왜냐면 이 포인트가 영작할 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난타를 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꼭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자,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볼게요.